자, 오늘은 봄비가 이제 추적추적 내리는데요. 금요일이잖아요. 네. 금요일에는 순댓국 먹어야죠. 비 오는 날 순댓국 먹어야죠. 아, 또 한 주의 마무리 순댓국으로 딱 한잔 해야 돼. 봅시다. 좋습니다. 꽤 오래된 노포 맛집인데 옛날에 식신로도 1에 나왔으면 거의 10년도 넘은 거 아니야? 그치. 거기 곱창볶음이 그렇게 맛있대. 아, 좀. 그거 사이드로 시켜야 된대. 와, 차 진짜 많아요. 강남은 달라. 여기 지금 뒷골목인데요. 저기 있다. 여기 뭐가 많다. 여기도 괜찮은데? 저 줄도 많이야? 좋네. 맛있겠는데. 사람 많다. 청담 순댓국. 오빠, 괜찮은 거야?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순댓국 한 그릇씩 먹고. 곱창볶음? 응, 곱창볶음. 아니면 술국을 시킬까? 술국 하나랑 곱창볶음. 딱 깔끔. 구성 괜찮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네. 술국이 근데 순댓국이랑 다른 건가? 순댓국과 또 비슷할걸? 간이 데워서 나온 거예요? 아, 그러네. 여기 좀 자극적인 스타일이다. 자극적인 스타일. 우리가 아는 그 순댓국. 한번 국물 맛볼게요. 맛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약간 걸쭉한. 걸쭉한? 맑은 느낌은 아니고 걸쭉한. 짠, 고생했어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각보다 자극적이지 않은데? 와, 이거 약간 새우젓 들어가서 감칠맛 나는 거야? 근데 순댓국은 진짜 맛이 다 달라. 약간 상상이 되는 맛이야. 맞다. 우와.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곱창이랑 순대랑. 야채 곱창이네, 그지? 맞아. 간이 들어가 있네. 이게 다양한 구성물 같은데. 거의 곱창 맛집인데? 너무 맛있어. 완전 곱창 맛집 스타일이다. 진짜로. 추억의 맛인데? 아, 그래? 그 정도야? 잡내 1도 없어. 맛있다? 맛있지. 사람들이 이게 맛있다 그랬거든. 이게 맛있다. 맛을 종합하자면 순댓국은 다양한 구성물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 구성물이 국물을 우러나와서 약간 뼈 중심이 아니야. 구성물은 빨리 있고 국물이 이렇게 그냥 떡국물 스타일이야. 친구 스타일이네. 깔끔한 떡국물 스타일. 이거 곱창집보다 맛있어. 달달한데? 그리고 순대 그냥 좀 살짝 물려있는 거 있거든. 양념? 이게 진짜 맛있어. 어땠어? 첨단 순댓국은 어땠어? 아주 맛있고 국물이 깊고. 국물이 깊었어? 아, 국물 깊었나? 뭐야? 지금 아무 말이나 뱉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비가 오고 순댓국은 그냥 맛있었어. 맛있게 분위기 좋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2차를 가려고 나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영동대교 남단 쪽인데 여기 또 맛집이 좀 꽤 있어. 저기 있네. 저것도 맛집이야. 아, 이 근처구나. 이 근처야. 저기 많이 왔어. 저 활동할 때. 김치찌개. 저기가 기사님들이 많이 가. 장독대 김치찌개라고. 저기가 딱 그 시큼한 딱 그 김치의 그 느낌의 딱 김치찌개인데 그 맞은편이네. 삼각골이.
그러네. 오빠 근데 불이 왜 꺼져 있어? 어? 망했나? 거짓말. 망했네. 망했네. 망했다. 우리 망했다. 김치찌개집 가? 가자. 진짜로? 어, 진짜 망했네. 불 꺼져 있네. 어, 망했네. 가자. 근데 여긴 보장된 맛집이라 괜찮아. 좋습니다. 김치찜도 있고. 가보자. 어. 장독 깨. 안녕하세요. 찜도 괜찮고, 아니면 라면 사리까지 하려면 김치찌개. 그러면 김치찌개다. 찌개 두 개랑 계란말이 하나 할까? 오케이, 좋아. 오케이. 어, 찌개 먹을까? 근데 약간 비주얼이 어, 그런데? 볼품 없잖아. 김치가 워낙 시큼하고 맛있어서 아, 괜찮아. 바로바로 나오지? 여긴 무조건 라면 사리, 무조건 추가. 와. 간다. 밥을 먹어야겠구나. 라면 사리 하실게요? 네. 네. 그리고 막판에 이거를 넣어서 먹지? 어, 맛있겠다. 그럼 김치 어묵탕 느낌. 아, 아 역시. 좋죠? 전문가십니다. 전문가입니다. 아,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추억도 깼는데? 어. 네, 와, 치즈 계란말이. 금방이야. 바로바로 나오지? 그래서 빨리 먹고 가려고 여기 맞춰놨겠네. 기사님들도 많이 오고 여기 24시간이야. 그러니까 말 다 했지. 짠. 오, 장독대 김치찌개 오랜만이다. 자, 가져가세요. 야, 네. 김치찌개 또 알지? 소주 좋은 거. 아, 좋지. 여기 와서 술 먹은 적 있어? 없어. 아, 진짜 처음이야? 나 처음이야. 어때? 김치찌개 맛. 맞아, 김치찌개 맛이야 사실. 특별한 맛은 없는데 김치 딱 김치. 이 그 시큼한 그 김치의 맛이 올라오지. 올라오지. 아, 그래. 그래. 별 맛은 없어. 근데 그때 되게 맛있게 먹겠다. 그럼. 어, 배고플 때 맞죠. 근데 그때는 막 마음껏 못 먹었어. 그럼 밥도 못 먹겠네. 살찔까 봐. 그리고 끓일수록 맛있어. 그렇지. 찌개는 끓일수록 맛있어요. 김치찌개는 원래 다음날 먹어야 제일 맛있잖아. 아, 좋네. 아, 아 또 저기 탕막골이 문을 닫아가지고. 진짜. 의도치 않게 여기로 왔네. 왜 돌아왔어? 치즈 계란말이도 하나 먹어야지. 여기 또 별미지. 아, 치즈 계란말이. 아. 맛있다. 오. 여기 와서 식사하는 느낌인데? 근데 여기 어묵볶음 맛있어. 왜 24시간이야? 24시간이야. 여기 앞에 클럽이 있거든. 여기는 밤에 이제 클러버들이 와가지고 저 새벽집도 24시야. 아, 저기 새벽집이야? 저기 새벽집은 뭐 판다고 했지? 한우. 아. 구이랑 육회. 육회 비빔밥. 아. 그런 느낌. 아. 1인분도 가능한 거죠? 그렇지. 어, 1인분 김치찌개. 이거 좀 먹다가 라면 먹어야 돼. 그거 안 먹으면 오빠 그거 위법이야. 알았어 알았어. 라면 먹자. 또 김치찌개 소주 먹는 게 좋아. 나도 좋은데? 뭔가 소박하면서 그 느낌이 있어. 아 근데 김치가 많이 시큼하긴 하다. 진짜 묵은지다. 중국은 원래 먹어줘야 돼. 김치찌개는 중국어 빠지면 안 돼. 김치가 찌개랑 찜은 국내산이고 구이용은 중국산이다. 그러네. 원래 구이는 모든 맛있거든. 어. 신발을 구워도 맛있다고 어, 하잖아. 중국산은 흐물흐물한 느낌이 있거든. 어, 양념이 잘 돼. 구이용을 해도 나쁘지 않겠네. 어. 부산 문제 진짜 어, 많았어. 부산인들이 드문 거 같네. 저렇게 마이웨이를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 그럼 뭔가 고독한 남자의 느낌이 어. 나지. 딱 그 느낌이 있어. 멋있어, 난. 진짜 존경.
그래도 여기 와서 좋다. 그니까. 저기 닫아가지고. 육수 달라 해가지고 라면 끓여. 그래요. 라면 사리는 꼭 먹어야 돼. 여기는 배불러도 먹어야 돼. 마치 볶음밥 같은 거지. 이걸 안 먹으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어우, 팔팔 끓여야겠는데? 국물 너무 많이 주셨다. 어묵 넣을까요? 어묵을 찍겠어. 네,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야, 근데 저 여기는 진짜 수유가 대단하다. 여긴 그래, 오빠. 24시라는 이유가 있는 거야. 혼자서 그냥 근처에서 오겠네. 지점이 엄청 많아. 여기 강남에만 해도 많고, 여의도에도 있고, 뭐. 여기가 본점이야?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왜냐면 한담동 장독대 김치집이 본점이 어딘지 모르겠네. 본점이 아시는 분. 전 본점 어디지? 이거지. 답 나왔어. 답 나왔어요? 어디에요? 섰는점이야. 거기가 본점이래? 어. 아닌데? 어? 아니다. 그래. 어, 진짜? 좋다. 오늘 소소하게 되게 첨당동에서 우리. 럭셔리한 거리에서. 럭셔리한 거리에서 순댓국과 김치찌개를 먹네. 가장 소박한. 스테이크를 썰었어야 되는데. 가격은 또 소박하지도 않아요. 막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저희 소자 좀 부탁드릴게요. 아우, 꼬들꼬들. 가져가야지. 아, 이 어묵 넣어가지고 김치 어묵탕에 이거 따로 없어.